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구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경제 지표도 여러 발표됐고 네.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 실적 발표도 여러 가지가 쏟아졌고 네. 이슈가 많았지만 뉴욕 시장이 굉장히 좋게 갔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지금 미국 장이 네. 굉장히 상징적인 패턴을 나타냈어요. 아, 그런가요? 자, 이제 보시면요. 이거 시간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뭐 주간 실업 신규 청구 건수였거든요. 네. 요게요 발표가요 장중에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 개장 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장 움직임을 보면요 아예 굉장히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 반응을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물가 지수가 너무나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날 이제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지금 뛰어넘는데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생산물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 물가 지수는 아, 그냥 그렇구나. 인플레 이제 뭐 일시적이고 거구나. 뭐 장기적이고 뭐 이게 아니라 인플레가 오는구나. 네네. 이것을 장에서 소화를 해낸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계속 이것이 이제 쭉 올라가는 추세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오늘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실적이다.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빵빵 쳐주니까 자, 고용이 잡히고 실적이 나와주니까 이 부분들이 장이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패턴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온다. 오거나 말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고용으로 하니까 다시 이 소위 말하는 경기 회복에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적의 반응을 굉장히 크게 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또는 중국에 생산 물가 지수가 굉장히 너무 높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 10.7이 나왔습니다. 중국 10.7, 네. 미국은 8.6인데 미국만 보면은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전월 대비하는 게 지금 5월 달 이후에 올라가다가 꺾인 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꺾이거든요. 네. 꺾여서 지금 저번 달에 0.7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전월 대비해서 0.5가 나옵니다. 시장 전망치는 0.7이었어요. 이게 그쵸. 플랫하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꺾였단 말이죠. 그러면 추세선이 형성이 되는 게 전월 대비해서 이제 과거처럼 막 1.0%씩 올라가던 그런 패턴에서 내려오는 길을 가는구나. 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두 달 내지 세 달 후에는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중국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10.7이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10.5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프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7월 달 뭐 이럴 때 9.5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중국 생산물 지수는 이거는요. 이 중국에서 수출을 전 세계 공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것을 인플레를 전 세계에 전이 전파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는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석탄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쵸. 전력 공급 제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 세계로 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한국만 보시더라도요. 수입 물가 지수가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26% 올라갔거든요. 지금 2014년 이후에 최대치를 지금 수입 물가 지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어저께 그저께 해서 IMF에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 그쵸. 전망치를 줄였어요. 네.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생산물 물가 지수는
양국의 G2의 어떤 경제 회복이라든가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부분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PPI의 급등은 큰 부담이 되고 정책 당국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치를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을 다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네. 앞으로 1년, 2년은 그냥 옆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친구 같은. 당연한, 예. 그러니까 인플레 이제 그냥 옆에다 두고서 잘 친하게 지내자. 네. 이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요약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 업종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이동해 보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항상 변수를 넣으셔야 될 게 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금리 인상은 이거는 진짜 사실 뭐 대형 악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증시에는. 그래서 그 출렁이는 거에 지금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답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중요하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 좋은 회사들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을 좀 받아들여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고 우리 옆에 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테이퍼링 중반 정도에 끝나면 바로 그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온 그 점진적인 그 테이퍼링 안으로 봤을 때 내년 7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이 분명히 올 것 같고요. 많게는 지금 10차례 얘기를 해요. 금리 인상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시각각 지금 뭐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길게 보시면서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